히로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저는 잠깐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계속 이렇게 팝콘을 튀겨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레이싱 대회라도 열렸나? 요거 요거 기동님께서 댓글로 싱가포르에 스포츠카가 많은지 여쭤봐 주셨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흔히들 말하는 그런 좋은 차? 그런 차들이 유튜브 최초로 1시간 동안 얼마나 지나가는지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싱가포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제가 아바타로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뭘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제 예산 안에서 지금처럼 컨텐츠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피노키미 간다 이런?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학고일 때 댓글 달아주셔야 댓글도 더 잘 보이고 제가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바로 촬영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이 싱가포르가 저희 서울만한 도시국가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렇게 면적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동산하고 개인 차량이거든요. 이게 정책이 좀 빡세게 적용되다 보니까 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가 신차가가 뭐 거의 COE를 포함해가지고 8천에서 900만원? 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다른 고급 차량들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기 제가 촬영하는 곳은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 쪽이나 차이나타운 쪽은 아니고요. 쇼핑거리인 오차드 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좀 이렇게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래서 촬영하기가 좋아가지고 각설하고 촬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삼각대 안 가져왔다. 네,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벤츠 BMW 아우디가 진짜 너무 많아. 영상이 30분이 넘어가거든요. 이 세 개만 빼고서 카운팅 해볼게요, 한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안 좋아? 작년 7월에는 이 COE를 얻는 데만 사상 최초로 1억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고급 차량들이 저희 나라보다 GDP가 2배 이상 높은 게 체감이 되죠. 어떻게 기동님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다른 분들도 싱가포르에서 피노킴이 아바타로 대신 해줬으면 하는 거나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또 봅시다.